대칭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국내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음료의 각성 효과가 알려지면서 업무나 공부에 집중력을 원하는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피곤을 감추려고 해요. 야근할 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먹거든요. 공부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. 직장에 뭐 야근이 있거나 그럴 때 좀 이제 피곤하거나 그럴 때 잠 자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딱 그걸 마시고 하면 힘이 많이 생기거든요.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내에서 2억 5천만 원어치가 팔렸던 에너지 음료는 올해 2월에만 30억 원어치나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1년 사이에 판매량이 12배나 급증한 것. 또한 에너지 음료 구매자의 41%가 20대고 10대도 23%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특히 밤샘 공부가 일상이 된 청소년들의 에너지 음료 소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.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음료의 종류만 해도 10여 종이 넘는데요. 게다가 소우와 청소년들도 손쉽게 에너지 드링크를 구할 수 있는 상황. 성인에 비해 카페인 대응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에너지 음료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, 심장발작, 복통, 변기증, 식욕감퇴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문제는 고카페인 음료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79%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집중력 저하나 수면장애, 카페인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이들 중 44%는 이후에도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계속 마실 것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.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긴 했는데요. 확실히 잠은 잘 깨는 것 같아요. 그냥 힘이 나고 잠이 잘 안 왔어요. 업된 기분이 날까? 그러면서 세포 활성화하는 기분이 느껴져요. 낮에 해야 되고 밤새 할 때 자주 마실 거예요. 네, 중간고사 대비하거나는 시험 있을 때마다 먹을 생각이에요. 제가 좀 잠이 좀 많아서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 잠 잘 깨니까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심지어 에너지 음료에 이온 음료와 비타민을 섞어 카페인의 함량을 늘리고 각성 효과를 높이는 붕붕 음료는 일명 명문대 주스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커피에 10배가 넘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이 주스를 과연 아이들이 마셔도 되는 것일까요?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와 고이온 음료를 마시게 되면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 쪽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붕붕 드링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붕붕 드링크가 아니고 자살 드링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식물에 함유된 카페인은 원래 해충을 마비시켜 죽이는 일종의 살충제 역할을 하던 물질인데요. 따라서 상습적으로 복용한다면 건강에 안 좋을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. 실제 에너지 음료에 함유된 카페인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.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세 사람이 이 실험에 지원했는데요. 에너지 음료를 마시기 전 운동 부하 검사를 진행해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고 30분간 휴식을 취한 뒤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각 두 캔의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다시 운동 부하 검사를 진행했는데요. 실험 결과 여성 2명에게서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. 에너지 음료를 마신 후 두 사람의 심박동과 혈압의 수치가 급등한 것인데요. 이런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는 상황. 하나도 안 와요, 진짜. 그래서 아침에 돼도 약간 좀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해서 그래서 패턴이 좀 망가져요, 그날 하루는. 잠이 그날 하루 동안은 안 온다 그래야 하나? 자려고 해도 정신이 되게 말똥말똥해요. 카페인을 과다 복용하면 심장의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구역질이 나고 두통과 함께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심한 경우에는 그 부정맥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게다가 뼈 형성에 중요한 청소년기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고카페인의 음료를 마시게 되면 키 성장에 방해가 되고 카페인의 이뇨작용에 의해 뼈로 가는 칼슘 공급이 원활치 않아 뼈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 성인이 되어 골다공증이 오기 쉽습니다. 결국 카페인은 소리 없이 우리의 뼈를 갉아먹는 뼈 도둑인 셈. 또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단기간에 치아를 부식시킬 위험성도 큰데요. 치아가 이렇게 부식되는 이유는 바로 음료를 마시며 청량감과 새콤한 맛을 느끼도록 첨가한 구연산 때문. 구연산이 단단한 치아를 부식시키며 충치가